안녕하세요. 메디터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버크저 해서의 클래스 B 시총 1조 돌파, 8번째 역사를 쓰다 입니다. 자, 요즘에 진짜 귀하네요. 예를 들어서 섹시한 여성들이 가득한 가운데 수수한 여성의 매력이 강력히 어필되는 모습이랄까요? 지금 미국 기업 중에 시총 1조 돌파 8번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9번째입니다. 사우디에 아람코가 있었기 때문에 9번째인데 나머지 아람코와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한 7개는 바로 다름 아닌 매그니피센트 세븐입니다. 가장 뜨거워서 가장 멋지다고 이름을 붙인 매그니피센트 세븐, 테슬라를 빼고 뭐 일라이리를 넣어야 되느니 치폴레를 넣어야 되느니 얘기가 나왔지만 기술주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다른 거를 넣기를 꺼려했던, 뭐 옛날에 박성광 씨의 그게 있잖아요. 1등만 빼고 뭐 다 더러운 세상 뭐 있잖아요. 이건 거의 기술주만 빼고 다 무시되는 더러운 세상.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기술주 너네들끼리 다 해먹어라. 테슬라도 지금 기술주로 분류가 돼서 저기 들어간 겁니다. 자동차주가 아니라요. 어쨌든 대단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매그니피센트라는 게 팡주처럼 앞에 무슨 알파벳을 딴 게 아니죠. 그냥 스스로 멋진, 멋진이라는 뜻인데 기술주만 멋지지 않죠. 물론 기술주가 지금 시대에서 섹시한 건 사실입니다. 당연히 섹시한 건 사실이고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전통의 가치에 대한 거. 우리가 맨날 삐까뻔쩍한 5성급 호텔에서 놀다 보면은 갑자기 시골집 한옥 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벌레가 나와도. 그렇죠? 버크셔 해서이가 벌레가 나온다는 거 아니고요. 메타, 얼마 만에 도달됐을까요? 2012년 5월 18일부터 2021년 6월 28일. 9년, 한 달, 열흘 걸렸습니다. 메타가 1등 먹었네요. 뭐가요? 시총 1조 도달 날짜가요. 기간. 2등이 테슬라입니다. 2010년 6월 29일 날부터 2021년 10월 26일. 11년 3달 26일. 아주 간발의 차로 2위를 차지했네요. 그렇죠? 같은 연도에 4개월 뒤졌어요. 그다음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여기부터는 격차가 좀 나죠. 자, 다들 엔비디아가 1등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엔비디아는 급격히 최근에 오른 겁니다. 자, 알파벳 2004년 9월 9일부터 2020년 1월 16일. 15년 5달 7일 걸렸습니다. 3등, 시총 1조 도달. 아마존 4등. 아마존 IPO가 1997년 5월 15일. 아마존은 굉장히 2000년 이전에 상장을 했군요. 지금 2018년 9월 4일에 도달됐는데 21년하고 3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바로 그 IT 버블이 일어나던 그때에 등장을 했군요. 99년 1월 22일 날 등장해서 2024년 5월 30일, 작년 5월 30일 날 시총 1조 돌파했습니다. 24년 4개월 8일 걸렸습니다. 자,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3개의 기업이 시총 1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소가 있죠. 1986년, 점점 나이가 많아지네요. 이 마소도 대단합니다. 지금 86년부터 훨씬 선배인데 이렇게 따지면 시총 1위 경쟁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기술은 발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음식료란 제약보다는 훨씬 더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 대단해요. 33년 한 달 12일 걸렸네요. 2019년 4월 25일에 도달됐고요. 자, 애플 나오죠. 애플도 지금 경쟁하고 있죠. 아, 애플은 더, 그렇죠. 애플은 컴퓨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소보다 역사가 더 깊습니다. 1980년 12월 18일. 애플이 더 대단하네요, 이거 보면은. 자,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애플이 컴퓨터 때문에 망할 줄 알았는데 2018년 8월 2일 날 도달됐고 37년 7달 15일 걸렸습니다. 자, 드디어. 자, 보세요. 여기 뭐 다 기술주만 득세하는 더러운 세상. 이러니까 여기 일라이릴리 치폴레를 껴주겠어요? 기술주끼리 노는데? 끼리끼리 논다고 자기네들끼리 뭉쳐있는데 다른 동네에서 온 다른 고향인, 다른 사투리를 쓰는, 다른 뭐 성별, 다른 저기 뭐 집단 이런 애들 안 껴주죠. 안 껴줍니다. 자,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등장했습니다. 8번째로 미국 기업 중에 8번째요. 다 합치면 사우디인데 사우디 기업은 빼야죠. 빈살만은 버크셔 해서웨이 이 1980년도 자 가장 선배
여기서부터 레거시의 냄새가 물씬 납니다. 물론 지금 식총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IT의 총아인 애플이 역사가 오래돼서 놀랍긴 한데, 자, 버크셔 해서의 1980년도 3월 16일 날 시작해서 2024년도 8월 28일, 바로 오늘, 어제 도달됐어요. 무려 44년 5개월 13일 걸렸습니다. 자, 하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이 집단 제외하고 오로지 유일하게 다른 집단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형태의.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버크셔 회사에는 쟤는 뭐야 저거? 이러겠죠. 제일 선배입니다. 80년 3월 16일. 자, 드디어 도달이 됐고요. 44년 걸렸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버크셔 해스웨이 포트폴리오인데요. 자, 일단 뭐 코멘트를 보죠. CFRA 리서치의 캐시 세이폴트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버크셔가 시총 1조 달러 기업으로 등극한 것은 동사의 재정적 강세와 프랜차이즈 차이즈 가치를 증명한 것이다. 그리고 TD코엔의 앤드류 킬거만 애널리스트는 버크셔는 올드 이코노미 기업에 투자하며 이로 인해 기술주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동사는 구식으로 인식되는 복합 기업 구조를 통해 뛰어난 사업 성과를 달성했다. 자, 뭐 올드 이코노미, 구식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보면 구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봐야죠. 버크셔 해서이가 주식 지분 투자를 하는 회사랑 버크셔 해서이가 직접 데리고 있는 자회사, 그게 사실 더 크죠. 자, 일단 지분을 갖고 있는 거. 자, 이것만 보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들어있고 멤버이자 지금 시총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3탑 중에 하나인 애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버크셔 해서이를 보고 야, 이거 구시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작가, 그 애널리스트가 말한 것은 지금 그 자회사로 갖고 있는 애들이 구경제인 거예요. 지분 구조로 보면은 애플이 거의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가장 시대의 총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0.7%로 두 번째고요. 코카콜라 6.7%. 옛날에 코카콜라 비중이 많았는데 애플이 늘어나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쉐브론이 5.3. 아, 이 순서가 저기가 더 크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9.7입니다. 금융주가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음식료 정유주가 나오죠. 쉐브론하고 옥시가 나오죠. 옥시가 4.2, 무디스 2.7, 금융주도 상당히 좋아하죠. 그리고 이번에 몰래 매집하고 나중에 발표한 1.9의 보험 처부까지 있고요. 다비타, 이거 신장 투석 업체입니다. 크래프트 하인즈 3.1이 있고요. 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US 스탁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아더가 9.4. 자, 근데 여기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빨간색이 보이죠. 아쉽습니다. 왜 코리아 거 안 삽니까? 코리아 주식이 좀 못 믿었나 보죠. 자, 저펜 스탁이 여기 다섯 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저기를 팔고 산 거죠. 그 당시에 다른 대만의 TSMC를 갖고 있다가, 그렇죠? TSMC를 잠깐 갖고 있다가 단타를 치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때 왜 그러면은 그 몇 달 사이에 그 관점이 바뀐 겁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얘기를 물었는데 CNBC에 그 백희 그 여성 앵커분이 나와서 그 진행 Q&A 해 주잖아요. 거기서 물었는데 딱히 정확한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난 일본으로 눈을 돌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무역 회사들만 다 매입했어요. 이토추, 마루베니,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전부 일본의 무역 회사입니다. 어쨌든 아쉽지만 저렇게 일본의 무역회사 비중 대략적으로 꽤 크죠. 5% 넘습니다.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지분 이 그 자산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5%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지금. 이게 빌리언 달러들입니다. 다 7.8빌리언, 6.4빌리언, 5.5빌리언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투자 안 해 주시나 궁금한데. 자, 뒤로 가겠습니다. 아쉽죠? 자, 이거는 모스트 밸류어블 컴퍼니라고. 자, 어떤 기업이 자금 시가총액이 어떤 쪽이 가장 큰가? 역시 그들만의 리그. 자, 기술주 여기 테크놀로지. 이 테크놀로지 합치면 네모의 크기가 이 비중을 의미합니다. 자, 이 네모 전체 정사각형으로 봤을 때 거의 절대적인 부분이 자, 기술주가 압도적으로 커버리죠. 압도적으로 커버리고 그다음에 헬스케어가 그다음입니다.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가 워낙 컸죠. 그래서 여기 있고요. 우리 뭐 지금 알테오젠 때문에 좋아하는 머크도 있고 로슈도 있네요.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 컨서머 굿즈. 여기 월마트, 코스트코, 오, 역시 이런 거 있죠. 이건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시장의 그 움직임이고요. 에너지. 그 다음에 테슬라가 오토모티브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쵸, 어쨌든 여기서 오토모티브로 분류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필두로 해서 IHC,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정상화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적으로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기업이 이 전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은데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S&P500입니다. S&P500을 스탁 드라이브, 어떤 기업이 움직이는데 기여를 많이 했는가. 자, 역시 엔비디아가 기여를 가장 많이 했고요.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알파벳, 메타, 애플, 아마존, 뭐 일라이릴리, 브로드컴, 퀄컴. 자, 이거 다 회사들 뭡니까, 이거? 매그니피센트 세븐 플러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그 다음 후보로 거론되었던 브로드컴, 일라이릴리,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혼자. 엉뚱하네. 버크셔 해서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0.22 정도 여기 기여했습니다. S&P500의 상승에. 얼마나 버크셔 해서웨이가 별종, 여기서 변종, 별종같이 지금 여겨지는 저런 형태의 기업이 이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것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게 좀 자세히 써놓은 건데요. 엔비디아가 4.94 정도, 5% 정도 기여를 하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퀄컴의 0.21보다 더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S&P500을 움직이는 주식의 10개 중에 9개 안에 들죠. 나머지 죄다 기술주. 일라이릴리 딱 하나 제약인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술주 다음 헬스케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헬스케어에서 가장 강세인 일라이릴리가 하나 들어오는 거는 그런 말이 되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 10개 중에 만약에 너 한 명 버려 이러면 버크셔에서 버릴 거예요. 얘네들끼리. 그렇죠? 그럴 정도로 별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봐야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왜 아까 전에 그 애널리스트가 구시대 경제이며 뭐 레거시 이러냐.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투자한 거는 애플이 제일 많은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를 봅시다. 이게 자회사가 A부터 Z까지 다 나와 있는 건데 홈페이지에. 자, 여기는 그런 IT 기업이 없어요. 자, BNSF, 철도 이걸로 돈 많이 벌고 게이코 그 보험 자동차 보험 회사로 돈을 많이 벌죠. 듀라셀 건전지 회사 있고요. 게이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제네럴리는 재보험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리안리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뭐 헐츠버그 다이아몬드 귀금속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건 그 이제 살펴보시고요. 이거 다 읽어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몇 개 올려놨습니다. 헐츠버그 다이아몬드 귀금속상이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에 한 줄 매도평으로 엮어서 해야 돼서 뒤로 넘어갈게요. 자, 게이코. 이게 수익이 가장 많이 납니다. 여기 자동차. 자동차 보험이 굉장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이코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내고 있고요. 매그니피센트 세븐하고는 색채가 완전 다르죠? 자, 데어리퀸, 무중력 아이스크림이라고 이걸 뒤집어도 안 떨어집니다. 근데 뭐 그때 워렌 버핏이랑 빌 게이츠랑 1일 알바할 때 워렌 버핏이 실수로 털다가 땅에 떨어져서 망가지긴 했었어요. 어쨌든 데어리퀸, 우리나라에 안 돌아와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던 퍼니처.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자회사 중에서 가구 회사도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 하나 조던 퍼니처라는 가구 회사가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기술주나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해당되는 색채가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자, 워렌 버핏 제일 좋아하는 시즈 캔디. 그중에 이제 이거는 캔디고 피넛 브리틀이라는 그 땅콩에다가 그 카라멜 그 껍질 소스 버무린 거. 그래서 얼린 거. 그거 제일 좋아해서 맨날 주주총회 앞에 보면 그 피넛 브리틀이 올라 있어요. 시즈 캔디. 이것도 오래됐고요. 싼 가격에 사서 계속 들고 있죠.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분이 아까 전에 제가 그 뒤로 넘긴다는 그분이 헐츠 다이아몬드 회사의 이 CEO 분인데 여기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뉴욕에
출장을 갔는데 마침 워렌 버핏이 뉴욕에 있었던 거예요. 길거리에. 그래서 어떤 이제 주주 여성 주주분이 가가지고 워렌 버핏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희 주식 잘 관리해줘서 감사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자기도 이제 용기를 얻었답니다. 이때다 나도 가서 인사를 해야겠다. 근데 왜 무슨 인사를 하려고 했냐? 자기는 다이아몬드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기가 싫었답니다. 왜냐?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기가 싫은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이고 있죠? 여러 가지. 사모펀드가 자꾸 데리고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상장하면은 성가시거든요. 주주들이 막 요구하고 뭐 그 거래소에서 내놓으라는 공시 맨날 내놔야 되고 비상장에서는 그런 거 없으니까 빨리빨리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CEO 맘대로. 그래서 그건 싫은데 회사를 팔고는 싶은데 또 아무한테나 팔긴 싫은 거예요. 근데 생각난 게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회사의 자회사가 되면 이게 내 후손에게 물려줄 때 그리고 내가 무덤에 갈 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 생각에 워렌 버핏한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러면 재무제표나 뭐 이런 걸 보내주세요 하고 헤어져서 그냥 요걸로 그냥 끝날 줄 알았더니 나중에 검토 후에 연락이 왔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란 거는 버크셔 회사가 뭐 되게 자세하게 와가지고 무슨 회계를 막 뜯어보고 이럴 줄 알았더니만 워렌 버핏은 다른 말을 하고 신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이따 한 줄 매듭하면서 할게요. 잠시 뒤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다이아몬드 회사의 CEO와 워렌 버핏이 그 뉴욕에서 잠깐 마주친 그 인연으로 지금 이 다이아몬드 회사는 버크셔 회사의 알짜 자회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귀금속회사, 철도회사,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무슨 음식료 회사. 자, 이런 것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느낄 수 없는 매력. 그 나머지의 엄청난 다양한 매력들을 팔색조같이 버크셔 회사는 자회사를 통해서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갖고 있는 IT의 그 매력 색깔이 너무 빛이 밝아버려서 다른 게 다 까만 줄 알았더니만 이 나머지가 까만색이 아니야. 우리는 색깔이 더 다채로운 무지개색이라고 보여주는 그 존재가 버크셔 해서웨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워렌 버핏 혼자 이룩한 게 아니라 다 여러 가지 자회사들의 CEO가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온 거다. 그리고 조던 퍼니처 아까 나왔죠? 가구회사 CEO가 워렌 버핏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잘 다룰 줄 안다. 뭐 이런 또 호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듭평입니다. 아까 저 CEO가 재무제표를 막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버크셔세가 자세히 안 하고 워렌 버핏이 그냥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냄새가 납니다. 저는 딱 보면 압니다. 뭐 이게 미화됐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아쉬운 게 저거였잖아요. 워렌 버핏이 왜 일본 주식은 저렇게 5%를 가지고 있으면서 코리아 주식은 1%도 안 삽니까? 자, 우리도 그럼 변해야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 좋은 냄새가 나는 기업, 좋은 냄새가 나는 세상을 만듭시다.